6월은 사샤가 친구들을 불러서 운의 솜씨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시기다. 가끔은 사람들이 반응에 오히려 놀라기도 한다. 원래 여기는 빈칼천지였어요. 하지만 내가 싹 없었지요. 정말이라니까요. 사샤가 그렇게 굳은 말투로 쏘아붙이면 사람도 동물도 잡초도 꼼짝 못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목소리 빈아트 빈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사사의 정원 19번째 읽어드릴게요. 기분 좋은 힐링 시간 되세요. Hi everyone, I'm Bin. This is emotional voice of Pnat. How have you been, everyone? Today, I will read you the 19th reading of Tessa's Garden. Have a good reading time. 그럼, 타사의 정원 19번째 읽어드립니다. 야생화들의 가정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는다. 그녀는 계절마다 결산 내역을 자랑스레 발표하곤 한다. 어느 해에는 난초 25대, 다음 해에는 30대 등등 타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30만평이나 되는 단지가 완전히 야생의 생태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집 가까운 곳에선 의도적으로 아름답고 기발한 전경이 펼쳐지기를 좋아한다. 자연을 도구 삼아 연출하는 것을 즐긴다. 타샤트루가 아무 진달래류나 단지에 들여놓으란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산책로에 줄지어 핀 진달래류는 최고 혈통인 엑스보리 변종이다. 그런데도 나무 몇 그루는 뻔뻔하게 흉측한 색깔이라며 판에서 뻘짓기 옮겨버렸다. 타샤가 말하는 흉측한 색깔이란 진달래에서는 흔한 자홍색 같은 강렬한 색상을 뜻한다. 어떤 이들은 그 독특한 색조를 수렴초 색이라고 말하지만 타샤에게는 어림도 없다. 수렴초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이어서 그 꽃을 낮춰보는 말은 용납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홍색 진달래더러 수렴초색이라고 부르는 것을 못 참는다. 타샤가 진달래를 온화한 색으로 제안하면서 정원에는 섬세한 파스텔 색조의 옅은 색상만 남았다. 앞쪽에는 크림빛 꽃송이가 쭉 펼쳐져 있다. 그 뒤로 살구빛 꽃들이 그 뒤쪽으로는 더 짙은 오렌지빛 진달래 변종들이 자란다. 그 사이사이 다른 진달래들을 파는 자리에 타샤는 잉글리시 베리베를 심었다. 파랗게 솟은 블루벨은 우연히도
진달래류와 잘 어울린다. 틈틈이 노란 잔디도 피어있다. 원래 여기는 빙하천지였어요. 하지만 내가 싹 없었지요. 정말이라니까요. 사샤가 그렇게 굳은 말투로 쏘아붙이면 사람도 동물도 잡초도 꼼짝 못한다. 6월은 사샤가 친구들을 불러서 원의 솜씨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시기다. 가끔은 사람들이 반응에 오히려 놀라기도 한다. 손님들이 계속 밀려들면 한숨 쉬며 말한다. 난 전생에 여관 주인이었을 거야. 분명해. 하지만 다샤는 주인 노릇을 잘한다. 다시 우리를 부를 구실로 파티 계획을 세운다. 이른 봄, 길이 통행할 수 있게 되면 다샤는 사방에 야생화 꽃들을 걸어놓고 파티를 연다. 그녀는 거대한 꽃게 등을 세워서 어린 친구들이 주위를 돌면서 끈을 꼬며 춤추게 하겠다고 늘 약속하지만 지금까지는 워낙 정원일이 바빠서 그런 손이 많이 가는 행사는 열지 못했다. 침례 요한 7일 전날 밤이나 지점, 그러니까 하재점과 동주점이 가까우면 타샤는 층층이 붙을 꽃 초원에서 모닥불을 피운다. 누군가 경솔한 짓이라고 말하면 그녀는 얼른 층층이 붙을 곳은 쟤를 좋아하거든요? 라고 설명한다. 해마다 날씨가 좋아서 넓은 들판에서 별빛을 받으며 매혹적인 행사를 치른다. 바이올린 반주에 맞춰 보랏빛 꽃대가 너울대고 코기들은 사람들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좋아서 깽깽 거린다. 화가 날 순 어린 아이들은 키득대면서 쫓아다니고 타샤는 눈을 반짝이며 저녁 내내 얼마나 춤을 많이 췄는지 자랑한다. 그녀의 흥겨운 스텝에 젊은 사람들이 녹초가 되었으리라. 물론 파티는 구실일 뿐이다. 타샤가 진짜 내보이고 싶은 것은 정원들이니까. 그리고 6월의 정원이 가장 아름답다. 6월이면 봄의 여운과 여름의 기미가 멋지게 어우러진다. 그러면 지루한 줄 모르고 좁은 돌계단을 몇 시간이고 돌면서 장미나무 밑을 거닌다. 풍광을 감상하고 느긋하게 거닐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가는 곳마다 코기들이 따라다니지만 타샤는 내버려 둘 것이다. 가장 훌륭한 손님은 일손을 거들어주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그녀가 못하는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최고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to the end, everyone. See you next time. 매일 타샤는 몸을 움직이며 여기를 정리하고 저것을 심으면서 정원을 그림처럼 꾸민다. 몇 평이나 되는, 아니 몇천 평이나 되는 넓은 들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뜨거운 옥수빵과 긴 수다로 노고의 담례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뼛속까지 양키인 타샤 자신도 고데니를 즐긴다는 점이고
또 노동에 대한 열의에 주위 사람들 또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목소리 피나트 비니예요.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잘 있었냐고요? 그럼요. 너무 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을 읽을 때가 무척 행복해요. 그리고 댓글 중에 제게 엔돌핀을 느끼게 하는 글들이 많아요. 또한 그러한 댓글 중에서 어떤 글에 꽂힘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웃음을 참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정말 무척 행복해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 어린 사랑으로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탈사의 정원 20번째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힐링 시간 되세요. Hi, everyone. I'm Bin. This is Emotional Voice of Peanut. How was your holiday? How have you been? What do you think? I'm always happy and happy with your interest and love. Thank you. Everyone, take care of your health. Today, I will read the 20th edition of Tasha's Garden. Have a great healing time. 타샤의 정원 20번째 읽어드립니다. 타샤는 소만큼 건강하지만 현재 42.3kg밖에 안 되는 몸이라 한계가 많다. 오래전 그녀는 손님들이 잡초를 뽑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양귀비와 물망초를 발견하고는 무자비하게 쏟아내곤 했다. 타샤는 잡초라는 판단은 스스로 해야 했다. 어디나 흔하고 질비한 양귀비여서 손님에게는 우연히 거기 핀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 그 자리에 심은 거였다. 타샤는 수십 해 전에 어머니의 정원에서 받아온 씨앗으로 산딸기와 복숭아색 양귀비를 골라 섞어 심기로 했다. 사람들이 양귀비를 보면 가만두지 않으니 그녀는 특별히 은밀한 곳에 씨앗을 뿌린다. 그런데도 감히 양귀비에 손대는 사람은 어찌나 잔소리를 듣든지. 타샤는 새로 갓먹을 힘을 구멍을 파주거나 비료를 뿌려야 될 먼 곳에 비료를 옮겨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염소 우리를 청소해주면 더욱 좋고 외양간 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힘든 일을 해준 손님은 전설의 인물이 된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거듭하며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하니까. 사실 낯선 일들도 이따금 단지를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타세에게 기꺼이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얼마 안 가서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 타세는 한 구경꾼의 이야기를 지금도 즐겨한다. 화창한 5월 아침, 그 구경꾼은 차를 몰고 가다가 태세가 초지에서 야생화 꽃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웠다. 그는 이 숲속에서 타샤 투더를 본 적 있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일을 한창 하는 도중에 그가 방해를 했어요. 내가 문제의 그 여자라고 대답하면서 미안하지만 야생화 씨앗을 뿌리느라 바빠서 대답할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는 씨앗 봉투를 받아들고는 금세 그 넓은 밭에 씨앗을 모조리 다 뿌려주었다고요. 몇천 평이나 되는 넓은 들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뜨거운 옥수빵과 긴 수다로 노고의 답례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뼛속까지 양키인 타샤 자신도 고된 일을 즐긴다는 점이고 또 노동에 대한 열의에 주위 사람들 또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매일 타샤는 몸을 움직이며 여기를 정리하고 저것을 심으면서 정원을 그림처럼 꾸민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to the end, everyone. See you next time.